안녕하세요. 엑셀 실전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 엑셀 능력자입니다. 엑셀의 시간적인 여유가 저의 목표인데요. 강의를 듣는 수강생들이 엑셀 업무 자동화를 통해서 여유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엑셀 업무를 잘해야 되는데요. 기본부터 고급까지 전부 다 잘하려면은 초급자들한테는 상당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때 필요한 것은 사수가 수강자들이 가는 방향을 제대로 가고 있는지, 천천히 가고 있을 때에도 손을 잡고 어떻게 가면은 빠르게 갈수 있는지를 설명을 드릴 건데요. 그래서 필요한 것이 기초부터 고급까지 단계별로 갈수 있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제 강의는 기본적인 기능부터 해서 고급 기술까지 다룰 건데요. 초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인 것만 하면 안 되냐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엑셀에서의 실전 업무는 기본적인 기능 플러스해서 고급 기능을 같이 다룬다면 아주 잘할 수 있습니다. 고급적인 기능을 잘할수 있는 방법은 제 강의를 통해서 해결을 할수 있습니다. 일단 엑셀을 시작하실 때 많은 목차가 있고 어떤 것부터 책을 봐야 될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으며 수많은 강의들이 유튜브에 있지만 뭐부터 들어야 될지 막막하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제 강의 같은 경우에는 복잡한 예시는 절대 쓰지 않고 간단한 예시를 통해서 저만의 노하우를 여러분들한테 효과적으로 전달해 드릴 겁니다. 엑셀의 기능은 참 많은데 그중에서 유용한 기능과 필요한 기능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 기능들만 알고 가신다면 아주 쉽게 다리를 건널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자주 사용하는 엑셀의 기술들을 다루기 때문에 기본부터 고급까지 쉽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제 강의를 끝까지 들어주시면 여러분들 엑셀 능력자가 될수 있습니다.